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일단 1층에 식당, 2층도 식당인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역류하는 현장이 1층에 남자 화장실이에요. 일단은 남자 화장실 뿐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근데 제가 일단은 오늘 이 영상에 작업하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결제할 때 고객님께서 전날 선행업체가 다녀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 선행업체가 작업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견적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그 작업한 영상들을 다 보여드리게 되면 그 선행업체한테 너무 많은 걸 오픈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일단 문제가 되는 남자 화장실만 역류를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의 이런 작업 영상들은 제가 결제를 하기 마무리 전까지 고객님께서 절대 선행업체가 다녀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동안은 선행업체가 아닌 제가 처음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는 남자 화장실 바닥이에요. 근데 기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름이 올라오는데 저는 오자마자 무조건 맨홀부터 찾습니다. 맨홀부터 찾고 일단 뭐 배수구랑 다 찾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남자 화장실에 역류하는 하수구에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넣고 갈로 탐지를 했어요. 그 문제되는 그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찍었더니 뒤에 이제 창고가 나왔고, 그래서 주방에는 물을 흘려도 역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방 배관도 저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배관을 찾아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했으나 남자 화장실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배관 구조를 파악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맨홀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역류하는 저 남자 화장실 바닥 배관을 일단은 한번 소통을 해보겠다고 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트릭도 있습니다. 저 배관이 쉽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행업체는 만약에 내시경을 보셨다면 잘 알 거예요. 네, 쉽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플렉스 샤프트로 어느 지점에 막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샤프트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15m가 다 들어가도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조도 열어보고, 근데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정화조에. 그래서 분명 기름이 있다라는 거는 기름이 일로 나온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 안에 또 트릭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화조 상부에 바닥에 다 기름이잖아요. 예, 저게 그냥 흘러 들어간 겁니다. 예, 정화조로 나온 게 아니고. 일단은 배관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맨홀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시경을 묶어가지고 같이 또 트릭을 써서 넣었습니다. 쟤 왜 묶어서 넣었을 것 같아요, 샤프트에다가. 내시경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트릭을 써서 내시경을 넣은 겁니다. 샤프트까지, 15m 되는 데까지. 근데 이렇게 갈로 탐지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예, 그래서 혹시 여기가 맨홀이 있지 않을까, 바닥도 두들겨 보고 혹시 덮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맨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기서 나가는 정화조 이후에 나가는 메인에 그 남자 화장실의 바닥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내시경 확인을 했는데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나가는 쪽에는 어느 배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시경 검사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남자 화장실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K9 204 8mm로 작업을 했으냐, 전혀 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세척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고압세척 노즐 넣는 게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심 노즐로 나가는 쪽으로 잘 태워서 진입을 시켰으나, 문제는 뭐냐면 전방으로 쏘질 않기 때문에 뚫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작업을 해도 전방에 딱딱하게 뭐 굳은 기름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뚫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약 15m 이상 들어가서. 예.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트릭을 써서 전방 노즐을 들어갈 수 있게 저 50mm 배관 바닥으로 특수 노즐을 더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50 배관이 또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노즐의 최대 효율을 찾는 노즐을 찾아가지고 전방으로 쓸 수 있는 노즐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꾸역꾸역 이제 뚫고 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됐구나. 뚫고 있는 겁니다. 지금 꾸역꾸역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예. 바로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 문제 물이 막 빠집니다. 빠지면서 꾸역꾸역 노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약 15m, 한 20m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물이 빠지니까 혹시라도 어디서 물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않을까 밖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물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죠. 예, 여기 있는 맨홀과 정화조하고 저 남자 화장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예, 저기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선행업체분도 보시면 잘못하면은 헛작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미 저는 여기 배관은 맨홀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예, 그래서 죽으나 사나 무조건 여기서 뚫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방 노즐을 사용해가지고 소통을 했고, 내시경을 확인 결과 깨끗하게 세척이 됐고, 내시경 확인 결과 맨홀이 없습니다. 예. 맨홀이 없고 바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여기 소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됐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